너무 놀라워요. 솔직히 아. 약간 영어 표현으로 판타스틱.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약간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렇죠. 그러면 한 30마리 이상 잡을 자신 있어요. 아, 애니멀로 TV. 둘, 셋.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빨리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끝내고 처음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콕. 반갑습니다. 네. 물생활 유튜버라고 하셨는데 혹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얼마나?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야, 그 마음. 초짜입니다. 야, 그 마음 아는데 한 명 한 명 올라갈 때 그 네. 희열감. 언젠간 다 같이 맞죠? 다 같이. 다 잘 되겠죠. 네, 잘 될 때가 오겠죠. 물생활 채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채널 이름 혹시 한번? 아, 채널 이름은 훈남 생물 전도사입니다. 훈남 생물 전도사. 생각보다 진짜 그 말 그대로 정말 잘생기시고 훈남이신 것 같아요. 근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람 설정도? 아, 맨날 구독, 좋아요만 하다 보니까 네. 오케이. 자, 어떻게 그럼 저희 스튜디오를 알게 돼서 오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K님이랑도 알고 테디님은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스튜디오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그러면 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은 네. 그 뭐 그냥 물생활 뭐 이런 건가요? 그냥 물생활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물생활에 국한된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생물 여러 가지 생물 동식물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좀 유튜브가 잘 되면 네. 이제 미생물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미생물이요? 현미경을 사가지고 미생물 촬영해서 그런 것까지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게 도마뱀이랑 물고기? 이렇게 네, 집에는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된 뭐 계기나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물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이제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번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잡는 거, 막 이렇게 채집하는 것도 좋아해서 진짜 안 잡아보고 온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게 나아가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제 제가 돈을 벌면서 사회인이 되면서 이제 더 제가 키워보고 싶었던 거 그런 것도 도전해보고 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 일단 사람 정서에 너무 좋고 눈에도 좋아요. 수초 같은 경우에는 눈도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애완동물이나 생물들을 키우면서 즐거움도 가지고 또 이제 눈도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파하고 싶어서 전도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반려 생물이나 동물들을 이렇게 전하고 싶다. 훈남 생물 전도사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저번에 첫 번째 오셨을 때랑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어떤지 한번 소감 한 말씀 좀. 그때는 소감이 어떠냐면 그때는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도 사실 놀랐어요. 너무 이쁘고 세팅도 잘 돼 있고 근데 DK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새발의 피다. 원래 처음 세팅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괜찮았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굉장하려면 어떻게 세팅을 한 거야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그 말이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팅 잘해 주셨고 지금 또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놀라워요. 솔직히 약간 영어 표현으로 판타스틱입니다. 판타스틱? 오케이. 판타스틱. 자, 그러면 이 중에 네. 제이콥님 원하는 스타일 어항이 어떤 거예요? 일단 원하는 스타일 어항은 좀 마음에 솔직히 말해서 다 너무 이뻐요. 네. 이거는 그냥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참고로 다 이쁜데 네.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는 테라리움. 잠깐만요. 좀 오줌 마시나? 아, 너무 다
괜찮아가지고 일단 1등을 뽑자면 1등을 뽑자면 요걸로하게 됩니다. 아, 이 수초왕이요? 네, 요 수초왕이 아 저는 저번에 왔을 때도 너무 약간 이거를 저는 아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사람들은 아티스트입니다. 디자이너죠, 디자이너. 아티스트네요? 네. 아, 진짜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 굉장합니다. 아, 네.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민물어왕이에요. 아, 네. 저는 이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네. 저 DK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세팅 너무 한국적으로 네. 잘 하셨다. 그래서 저도 세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 와가지고 이것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곡이잖아요. 이건 다 해외 산지고 네, 그래서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아 이거 너무 한국 민물 곡이도 정말 굉장한 매력이 있구나. 네. 그때 또 이렇게 세팅도 너무 그러니까 하천에 있는 세팅을 그대로 그쵸, 그쵸,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연적이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약간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그런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날씨 따뜻해지면 같이 한번 타모도 한번 나가시죠. 아, 저 네.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어, 진짜요? 네. 꼭 가시죠. 꼭 가시죠. 네. 저는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또 잘 잡고 잘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30마리 이상 잡을 자신 있습니다. 아, 그 뭐 낚시 장비 이런 거 네, 다 있어요? 장비 다 있죠, 지금. 우리 사야 되나? 소위 말해서 제가 차가 있는데 네. 제 차보다 낚시 장비가 더 비쌉니다. 그 정도입니다. 물덕이다. 어, 물덕. 아니, 그럼 진짜 한번 콜라보 네. 한번 가시죠. 네. 회 진짜 좋아서. 아, 네. 다시 한번. 네. 네. 자, 보험 결의 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제이콥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